안녕하세요. 공연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대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똘똘 뭉친 연극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를 지켜라! 연극 지구를 지켜라는 장준환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혹시 고양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어? 안드로메다 아니냐고 이 더러운 외계인 놈아! 이 연극은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려는 병구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강만식을 납치한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영화 속 사건들을 새롭게 배열하고 캐릭터를 재해석함으로써 영화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구를 지켜라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원작 영화를 만화적 상상력으로 구현해냈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공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행이 검증되거나 인기를 끌었던 영상 콘텐츠를 무대용 콘텐츠로 변화시켜 관객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거죠. 이미 반지의 제왕이나 미녀와 야수, 라이언킹, 로키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상 콘텐츠를 무대로 가져오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내 마음의 풍금, 대장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죠. 이 더러운 외계인놈아! 연극 지구를 지켜라 역시 2003년 개봉한 장준환 감독의 동명영화를 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무대 위로 현명하게 옮겨냈습니다. 창작으로 초연되는 이 작품은 시공간의 활용이 자유로운 영화를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표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상과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인물의 심리 상태까지 보여주며 입체적인 무대를 만들어냈는데요. 다양하고 독특한 무대의 효과들이 영화의 미장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만화적이고 풍자적인 상황 설정과 전개는 영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구를 지켜라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세련된 코미디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화 지구를 지켜라는 개봉 당시 흥행에는 참패했지만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크게 호평받았던 작품이었죠. 저도 평생 화만 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때문에 뛰어난 작품성과 독특한 매력을 지닌 영화가 연극으로 재가공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연극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와 달리 보다 세련되고 코믹한 재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원래 외계인 얼굴을 찾아줬어. 영화에 비해 한층 젊어지고 역동감을 더한 캐릭터가 무대만의 실험과 도전을 잘 형상화시키고 있죠. 이 작품은 입체적 무대의 활용과 배우들을 통해 시크하고 세련되며 코믹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영화는 다양한 촬영 기법으로 연출과의 의도를 전달하는 반면 아무도 없어. 연극은 배우가 직접 자신의 몸짓과 소리, 연기와 움직임을 통해 주제의식을 구현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는 연출과의 예술이라 불리고
무대는 배우의 예술이라 불리는 거죠. 경구야. 이처럼 서로 다른 장르의 특성 덕분에 같은 소재, 같은 이야기임에도 재해석의 묘미가 강렬해 색다른 뒷맛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관람한다면 연극 지구를 지켜라를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구를 지켜라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입니다. 내가 확실히 다 봤으니까. 뭘 봤단 거야 도대체? 무대를 꾸미는 배우들은 대부분 젊고 역동적이어서 영화 못지않은 독특한 이미지를 잘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병구역의 이율과 정원영, 키인은 다양한 무대와 뮤지컬 등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들이죠. 강만식 역 역시 여러 뮤지컬에서 활약하며 지명도를 쌓은 좋은 배우들입니다. 순이 역의 함연지와 김윤지, 수영사 및 멀티 역의 육현욱 등도 개성 강한 연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를 기억 못하는 병구 위에 네 개 남은 폭력을 드릴게요. 너와 나야 병구 우리 폭력. 그 중에서도 무대에서 큰 재미를 담당하는 멀티 캐릭터는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활약하며 관객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멀티 캐릭터는 현장 예술인 무대의 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은 등장인물의 활용을 통한 제작비의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배우로서도 다양한 연기의 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찾기 같은 작품에서도 멀티 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었었죠. 이 작품 역시 기존 작품들 못지않게 멀티맨의 활약이 굉장한 재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극 지구를 지켜라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90점, 완성도 80점입니다. 연극 지구를 지켜라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 범우주적 코믹 납치. 전쟁 일어나고 원작 포탈이 터지고 기사님은 지금 일어나 오전쟁 포기 중금은 기형컴백의 게임을 해. 정상적인 공격성을 수정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너희들은 점점 파멸하게 놓치지 않고 있었어. 유백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반드시 함께 사랑하며 사는 존 마드마가 마이클 잭슨, 마더 테레사, 스티브 잡스 비록 출신의 성은 달랐지만 모두 인간을 이롭게 한 외계인들이었어. 이게 기본적으로 외계인이 너희들에게 갖는 마음이야.